한동훈 법무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첫 독대를 하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고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 노력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손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시간 10분간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대변인의 만류에도 질의응답까지 모두 촬영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온마이크는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는데 온마이크로 하면 안 돼요? 뭐 그냥 하시죠. 저 괜찮습니다. 업무보고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축소시킨 검찰의 직접 수사 강화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겠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며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차례 발동했던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연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줄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은 사면 논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